나 여기 왜 모였냐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자영업의 모든 건 하고 저랑 이제 친구예요. 투자에 뭔가 좀 가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컨텐츠로 뭐 투자 주식도 가르쳐주고 직접 투자도 하는 그런 컨텐츠를 해보자 얘기가 됐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명만 하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봤더니 여기 우리 자청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거 있는데 너 해보지 않을래? 했더니 아 형 좋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명이면 됐어.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 또 만나서 우리 그런 거 한다 얘기를 하니 김 작가님이 어 나도요 하고 우리 강 PD님이 아 나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넣고 매일 뭐 한 5만 원 정도 권장사항이고 100만 원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주식 사는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한 지 딱 한 달 됐죠? 네. 네. 한 달 돼서 이제 성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딴딴딴 이게. 아, 나와요? 여기 나와요? 나와요? 어, 여기다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성과가 어떻게 되는데? 성과가. 아, 그럼요. 그 정도는 뭐. 저는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아직은 의미 없어요. 앞으로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인연이 계속 되면 뭐 꾸준히 좀 해보는 거고. 뭐 우리 내일 모레 싸우고 또 안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끊어지는 거 남는 사람만 하는 건데 딱 100만 원만 하자 한 달에 뭐 없어도 그만인 돈이고 첫 번째는 하루에 5만 원씩만 산다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되게 적잖아요 한 달에 100만 없어도 그만인데 매일 또 다른 걸 5만 원씩 산다고 하니까 중간에 눈치채기가 쉽지 않을까? 얘가 뭐가 나한테 하려면 나도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아 천만 원씩 사자 뭐 이랬으면은 안 했겠지 뭐 5만 원 없어도 되는 돈이니까 아니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다 소중한 있고 보면 이렇게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 힘들어 이렇게 다 힘들어 없어지면 안 돼 사람들이 다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보면 누군가를 만나서 자산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사실 없어 거의 대부분이 다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 키맨 만나서 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레이크룩 만나서 거의 레이크룩 주변에 일했던 사람들 그냥 격리 뭐 이런 사람 다 나중에 다 재벌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역사가 다 그래요 처음에 스티븐 잡스 처음에 일했던 사람들 다 엄청난 지분 받아서 커졌고 근데 그런 우리가 막 그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고 투자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깨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하는 건데 나도 결론은 잘 몰라요 결국은 이 판에서 이제 사기꾼 몰릴 수도 있고 근데 검증을 해주기에는 되게 잘못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돈을 벌었다면은 안 믿을 수가 없잖아 제가 뽑진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다 된 거야 저는 유튜브 때문이 아니라 제가 성격이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만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여자한테 도움 될 거라는 생각이 안 하면 여자 안 만난다니까 성격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시는구나 왜 들어가시는구나 집에서 왔어 집에서 왔어 아니 내 사무실에 침대 하나 놔도 되냐고 그러니까 나 집 두 개 써 어 집 두 개야 맞아. 한 아파트에 집. 한 아파트에 옆집으로 집 두 개 써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딴 데 가서 갈 지역이 없어. 다 우리 방어 논리 다 있어. 안 통해, 그거. 자청님, 한 달인데 해보니까 어때요? 약간 뭐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이제 어떤 사고를 통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뭐 이익은 나니까 그냥 뭐 아니, 근데 막 엄청 투자한 건 아니지만 그냥 신기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형님 뭐 말 따라가면은 뭐 나중에 이제 자산이 정말 많아지면은 진짜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계속 해가면은 인생에서 그냥 뭐 너무 편하겠다. 그냥 그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 되게 초등학생 수준인데. 아니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답이야.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이게 지금은 왜 100만 원이겠어. 이게 진지 아닌지를 지금 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언젠가는 200만 원, 300만 원. 그럼 본인 또 다른 계좌는 크게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해야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흥미가 약간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투자는 근데 자극이 없잖아 없어. 왜 자극이 없어 막 10배씩 투자한 거 10배씩 나오고 야 이런 걸 좋아 어떻게 10배씩 보면 나오죠. 투자하는 게 10배씩 사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투자금을 뭐 자본금 뭐 5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그럼 이런 것만 봐오다가 이건 10% 이렇게 작년에 100배 터졌어요
신라젠 이런 거. 아, 아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올해 뭐 작년부터 올해 엄청 많이 쌓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되게 막막했거든요 사실. 어머니가 이제 부동산 투자 잘하니까 이거 맡겨야 돼. 근데 엄마는 가져가는 순간 엄마가 먹어버려요. 약간 성향이. 그래서 이거 리스크고 엄마잖니 이러면서 먹어. 엄마가 아니야. 많이 리스크.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배워두고 친분을 유지하면은 나중에 이제 어쨌든 투자 지식이 이미 있는데 저는 이제 레버리지만 하면 되니까 약간 그냥 좀 약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아니 딱 맞아. 나는 우리 자청은 본인한테 필요할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서. 우리 김 작가님은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게 우리 유일하게 지금 마이너스인데. 혼나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배당 포함하면 플러스예요. 알겠어요. 어, 배당 들어오는 거 하면 플러스고. 아니,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아 예, 말씀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예. 주식 투자 원래 하고 있어요. 조금 하고 있는데. 예. 왜 형님이 추천한 종목들은 네. 다 약간 좀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아 흔하지 않냐고요? 어 약간 어. 코스닥 쪽이거나 아니면 좀 잘 이름을 못 들어본 종목이 너무 많았다는 게 첫 번째고. 아 유명한 종목들인데. 그렇죠. 아, 작전주 쪽이나 테마. 아니 작전주기나 작전이나 테마가 아니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주식을 좀 했고 제가 답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김 작가님이 어 주식에 대한 지식이 좀 낮은 거죠. 낮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 거지. 에, 그 회사들이 굉장히 저 큰 회사들입니다. 중견 기업입니다. 주식 같은 거 관심 없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 별 의미 없는. 뭐 KCC라든가, 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라든가, 뭐 그냥 국민은행 이런 것도 수많은 것들 KCC도 했잖아요. KCC도 했죠, 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많은지 이제 궁금한 거라고. 그러니까 뭐 회사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닌 거고요. 그 시간, 그 우리가 매수할 그 시점에 괜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또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가 중요한 거지. 큰 거냐는 중요하지 않고. 아니, 뭐 별 아, 그리고 하나 질문 궁금했어요. 또 되게 다양한 종목 형이 추천하잖아요. 네. 도대체 이 다양한 종목을 정보 소스라든가 공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너무 이거, 다양한 종목을 하니까. 저는 이거 20년 했어요. 20년 했기 때문에 그 상장 회사들 중에 최근에 뭐 상장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다 한 번씩은 받고 기업 방문만 해도 뭐 제가 그 IR 담당자랑 얘기한 회사들이 500개 회사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회사들은 제가 어느 정도 아는 회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평가돼 있고 여기보다 나는 여기보다 더 오를 거라고 하는 종목보다는 떨어지면 안 되는 회사 위주로 얘기를 해요. 여기다가는 사실 지금 막 가는 종목 막 있어 그런 거 추세 있는 것도 있는데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형님 어쨌든 네. 다른 단톡방에서 그 알려주고 네, 네.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네. 형님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도대체? 그 수도 없이 얘기했어. 궁금해. 아까 방송에서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 이 방송에서는 내가 라이브에서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거는 그거 뭔데요? 뭔데? 유사. 아, 유사 아니고 나중에 저기 운용사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문사 운영을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올바른 투자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걸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힘들어요. 재미가 없을 거야. 근데 올바른 좀 투자 문화가 좀 정착된 상태에서 하면은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이제 공부를 치는 작업이죠. 기반을 다지는. 네, 기반을. 기반 치다가 그냥 집은 안 질 수도 있어요. 그치, 그치, 그치. 근데 기반을 다지는 과정 자체가 안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이렇게 또 좋은 분들 만나고 했기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고 또 안에 그래도 무형 자산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그동안 했던 거를. 그거를 혼자 뭐 썩혀놓어서 돈 버는 분들도 있지만 좀 공유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형님 목적이 있어서 상관없는데 그 목적이 네. 정확히 뭔지가 궁금해요. 네, 그 이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방송에서 한 번씩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를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에너지가 부족해서 생존을 위해서 먹지만 않잖아요. 침묵 때문에 또 이제 먹고 그리고 즐거움 때문에 또 먹고 그다음 궁금해서도 먹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건 하나고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근데 하나는 제가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이 원하는 그 목적에 누군가 피해자가 생긴다든지 그 세상의 발전에 오히려 저해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러면 안 했을 거예요. 그게 없고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 한 겁니다. 더 궁금하신 건 없고요. 다음에 할게요. 네. 지금 그래서 하고 계시는데 좀 참여도가 낮아요. 우리 맞아요. 제일 낮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성과가 났어요. 100만 원이니까 그렇지 그게 만약에 100억이라고 생각해봐요. 세계 최고 부자 되는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벌면 말도 안 되게 엄청 잘 나왔어 성과가. 성과가 좀 잘 나왔죠. 재밌더라고. 그렇죠. 계산해보면 이게 만약에 이어진다면
뭐 엄청나게 나은 거예요. 이어지지 못할 것 같아. 당연히 못 이어지. 당연히 못 이어지는 아니,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기대했던 게 한 달 만에 나왔어. 몇 퍼센트인데 지금? 5% 5.8% 정도 있어. 배당까지 포함하면 6% 넘어가죠. 한 달 만에. 종목을 그렇게 여러 개 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간이 이제 기니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하면 알겠습니다. 잘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차별이 낮으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별을 해야 돼. 지금 가세요. 어쩔 수 없어. 그 한 명씩 나한테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뭐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해 못 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가야 되는 거야? 아니, 나 바쁘셔서 이해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되게 바쁘셔서 같이 못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럼 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아, 근데 주식은 못 사는데, 모임은 열심히 나오면. 상관없어요. 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저, 박세범 친구는 자주 보고 또 하잖아요. 네. 우리는 뭐, 별 할 얘기 없죠. 나 그냥 넘어가? 뭐 아니 나 준비한 게 있는데 빨리 할게요. 어때요? 채팅 대고 빨리 모든 걸 사니까 우리 아니 저기 예, 제 채널에서 뭐 같이 하고 있고 아니 채널에서도 얘기한 게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만나서 이제 8월에 처음 만나가지고 하여튼 만나서 얘기했었어요. 7월인지 8월인지 만나서 그렇죠. 얘기했던 게 그 전에 거의 한 1년 가까이 저 혼자 아, 저 이제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알아보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혼자서 막 유튜브 많이 보면서 막 공부해야지 투자해야지 했는데 시작을 못하고 계속 그러고만 있다가 이제 만나서 나중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거의 1년 동안 혼자 막 보고 하면서 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해봐야지 이 생각만 계속 하다가 그냥 1년이 지나갔는데 만나가지고 이제 계좌 만들어서 5만 원씩 넣어서 해봐라 그래서 딱 했더니 아, 막, 그 한 1년 동안 혼자 막 유튜브 듣고 이러면서 남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그 딱 막상 내가 계좌 이렇게 열어갖고 만지면서 이렇게 사보면서 하니까, 아, 유튜브 궁금한 거 찾으면 다 있어, 유튜브에. 주식 관련한 게. 종목도 다 있고, 예. 그래갖고, 찾아보면 막 귀에 쏙쏙 들어오고 엄청 많이 공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 너무 지루한가? 그러니까 장난이고 싶은 멘트. 아, 나 너무 싫어하고 기다렸어. 신샘당 이런 멘트를 해줬어. 아, 근데 진짜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냉철이 이거 왜 하냐 나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좀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서 진짜로 저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투자 문화를 좀 바꾸고 다 같이 이렇게 투자하면서 사실 100만 원 하면서 지금 하는 게 별 의미도 없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하면서 배운 게 나중에 제가 진짜 돈이 생기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이지만 매일 이렇게 보면서 막 하면 제가 지금 40년 동안 살면서 뭐 게임하고 취미생활하고 한 것 중에 제일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난 이렇게 재밌는 해갖고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으면서 그냥 하루에 2, 30분 정도씩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하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그 수익률 이렇게 난 것도 너무 재밌지만 사실 이거는 뭐 또 장이 안 좋으면 다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좀 꼬꾸라져가지고 한번 모여서 또 얘기도 해보고 싶고 예, 뭐 이렇게 해보고 싶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예, 이런 경험을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 예, 그런 생각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아 뭐야! 강PD님도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 저는 태어나서 주식계좌 처음 만들었어요. 아 나도 이번에 주식계좌 처음 개설했고 주식이란 거 처음 사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하고 한 5% 정도 수익이 났단 말이야. 근데 자 1년 이제 우리 연이자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예. 하면 그 1년에 마지막에 중국에는 1200만 원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1년 뒤에 이게 5% 수익 실현 안 했잖아. 예. 아무것도 안 팔았단 말이야. 예. 근데 11월까지 막 다 좋다가 예. 12월에 다 떨어졌어. 예. 마이너스지. 결국 1200에 마이너스인 게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해. 지금 우리가 다 저점에서 사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예. 그렇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 나는 예. 좀 그게 궁금해. 그래서 예. 확정된 이자가 나오는 저는 채권? 예. 렌딧 말해도 되나요? 예. 그런 데는 돈을 좀 넣어요. 예. 이게 뮤지컬이 아니야. 아, 옛날에 광고 만나던데. 나 광고인데. 나한테도 들어오더라고. 해요. 나 안 했어. 아, 뮤지컬이 아, 진짜 나 거절했지.
뮤지코인 한 달 만에 제가 10% 넘게 수익을 봤는데 아무튼 채권을 넣으면 한 바퀴가 이제 매달 조금씩 든단 말이에요. 한 그렇죠. 바퀴가 돌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자가 얹어서 원금이 이렇게 그렇죠. 1년이 지나면 들어오잖아요. 예, 예. 다시 넣고 하니까 약간 풍차 돌리기 느낌이 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건 우리는 수익 실현을 안 하면서 예. 1년 뒤에 12월에 만약에 장이 딱 내려가면 예. 나는 그게 궁금해. 수익 실현합니다. 그래서 아. 아니 파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난 수익 실현은 3만 원 넘게 했어요. 수익 실현 했어요? 안 했어요? 아, 하라고 해서? 네 하라고 했어요. 나만 안 합니다. 아니 멘트도 넣었어요. 아 넣었지. 네. 오늘은 뭐 팔 거예요. 팔라고. 네. 조금씩 팔으세요. 팔으세요. 아. 네, 먹은 이번에, 거는 네. 까세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수익 실현해도 그걸로 또 사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에 아니죠. 이렇게 떨어지는 의미가 있죠. 수익 실현하면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근데 그 돈을 또 주식으로 샀는데 그게 나중에 원래 내가 우리가 권장사항이잖아요. 떨어질 때도 뭐 그걸 갖다가 그때 떨어질 때 주식을 왕창 다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루에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짓수는 무궁무진해요. 우선은 너무 간단한 건데 상상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당해보면 알아요. 당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1년만 갖고도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한 이제는 5년 정도는 한 사이클은 굴러야 아 내가 주식으로 이게 주식이 그 채권보다 낫은지 안 낫은지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5년 정도 굴러야죠. 냉철님은 본인 계좌 인증한 적 있어요? 없어요. 채널에 없어요. 없어요. 아. 옛날에 다른 데서 한 적 있는데 그러니까 뭐 네, 주식 하신 양반들 다 본인 계좌 인증하더라고요. 막 인증하고 하죠. 네, 하죠. 저는 근데 방송에 얘기했어요. 돈 없고 그냥 왜 언젠간 슈퍼게임이냐면 언젠간 슈퍼개미가 되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지금 미약하지만 언젠가는 슈퍼개미가 되겠다는 뜻으로 하기 때문에 뭐 없는 걸 어떻게 인정을 해. 언젠하라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다른 사람들은 나 부자예요. 나 주식 잘해요. 뭐 해요를 하니까 인증을 해야 되는데 난 내가 주식 잘한다고 한 적도 없고 돈이 많다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우리 데리고 하잖아요. 아니 그 니들보다 낫잖아요. 니들보다 낫잖아요. 어 그리고 맞아. 해보는 거지. 우리가 그냥 해보는 거지. 아니 내가 유튜버를 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뭐 내가 주식에 뭐 엄청 고수고 뭐 주식에 저거여서 그래서 나를 봐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왜 보면 방송도 그런 내용은 없었어.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을 왜 해요?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잘 되고 싶어가지고. 난 왜 하는지 알 것 같아. 저는 왜 하는지 알아요. 왜? 유명한 사람들 만나려고. 아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유사. 유명한. 그 재밌어요. 진짜. 그거 있어요. 근데 실제로 유튜브 안 했으면 만날 일 없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맞춤해서 만난 거죠. 유명한 사람들 만나서 사기치려고 그냥. 미끼를? 일단 미끼를 보고 대여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또 유명한 사람들 뭐 알기는 알았는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훨씬 쉽게 만나고 또 다른 쪽에 제가 언제 다른 이런 유명 유튜버들 만나겠어요. 근데 이제 뭐 아무데나 전화해서 뭐 밥도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정말. 그거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사람 만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자체 찍는 것도 재밌고 내가 내 걸 보는 것도 재밌고 편집도 재밌어? 편집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재밌지는 않는데 싫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아,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주식 네. 되게 오래 했거든요. 네. 어느 날 이제 이거 진짜 확실하대. 그래서 3천만 원을 제가 했는데 또 실제로 됐어. 됐어. 아니 근데 그분이 거의 개미인데 그런 소스들이 이제 가끔씩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 돈으로 뭐 사업하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보들이 훨씬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분산 투자를 막 하시잖아요. 진짜 확실한데 물론 손해 볼 확률이 있어. 그렇지만 승률이 확률이 두 배로 올라갈 확률이 90%야. 네, 이 마이너스 될 확률이 10%고. 그러면 베팅을 해야 되잖아요. 이 포커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거 있으면은 딱 그거를 가세요. 그렇죠. 가세요? 그럼요. 했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죠. 저희 그거 주세요. 그거 승률만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나도 솔직히 원망 전혀 안 하고 저는 그냥 어차피 기대값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률 있으면 베팅한다. 이게 제일 포커 전략이거든요. 아 그렇긴 하죠. 그럴 때가 있는데 그 베팅의 각 그리고 내가 그거를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이 중요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길게 보면 아는데 안 깨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 깨지는 게. 그러니까 배팅이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동안 잔잔하게 벌었던 거 갖다가 배팅하면 딱 깨니까 다 한다기보다 한 50%? 그러니까 그 50%가 사실 그게 치명적이거든. 아. 그게 안 맞았을 때 그게 치명적이거든. 그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는 30%로 제한을 해놔요. 그리고 그런 거를 뭐 매년 1년에 한 번이면 너무 그 찬스가 많은 거고 정말 괜찮을 때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자청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엑셀로 로그를 해보면 알겠지만 부자는 원하는 골 라인은 무조건 가는 거야. 그 라인은 내가 만약에 뭐 얼마다 100억이다 뭐 1000억이다 골 라인이 있으면 그건 가는데 시간 차이거든.
그거를 빨리 가기 위해서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안 해도 가는 거를 꼭 그렇게 내가 신경 쓰고 밤에 잠 못 자고 그걸 해야 되냐, 그렇게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필요가 있느냐인 거죠. 거절을 되게 길게 돌려서 말하네. 아니야 아니야, 그런 기회가 와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판단은 너님이 하세요라는 거는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이게 한 달이지만 텔레그램에서는 지금 이게 한 5개월 6개월 굴러가서 이미 어느 정도 저게 좀 데이터가 뽑아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지금 뽑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데이터를 뽑는 거를 일반 대중에서 데이터를 뽑는 것보다는 좀 알려져 있는 사람들에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이걸 시작한 겁니다. 데이터를 뽑는 게 그게 그 믿기를 이제 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무형 자산을, 이거에 대한 값어치를 제가 생각하는 값어치하고 우리 저 강 PD님이 생각하는 값어치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네. 첫 번째 생각, 그럼 그 얘기는 하셔야 되겠네요. 어떤 거요? 2020년 연말 우리를 데리고 최종 승률은? 우리요? 아니 나는 요건 얘기해야지. 수익은 다 난다고. 수익이 몇 퍼센트 목표인지. 아 목표요? 이런 거 얘기해야지. 보장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럼요. 목표 없어요. 근데 자, 우리가 이게 적립식이어가지고 알죠? 계산식이 그렇게 안 돼. 처음에 천만 원 넣은 다음에 연말에 까먹는 거는 그게 되는데 순차적으로 넣기 때문에, 왜냐면 12월에 넣은 돈은 30일밖에 안 굴러가는 거야. 11월 말에 굴러간 거.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정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보정해서 역으로 했을 때는 10%가 목표입니다. 최종 승률 10%. 네, 배당 포함해서. 그래서 적지도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또 많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건전하게 해야 될 그런 그 숫자가 저는 10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그 정도면 만족스럽고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면 대범 친구가 은행에 그걸 놔두잖아요. 그러면 1% 줘요. 그치. 네, 10배입니다. 네, 큰 겁니다. 이거야. 샀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회사가 조금 약간 헛발질 안 하고 헛발질을 해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 그래도 버텼다가 결국은 먹고 나올 거. 안 되면 배당으로라도 버티다가 수익 내고 나올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어쩌 하게 됐는데 이게 뭐 앞으로 계속 하게 될지 중간에 엎을지 이게 진짜 10년, 20년 가고 30년 갈지 여기 있는 사람 누구 몇 명 인생을 바꿀지 그거는 예, 그거는 모르는 건데 우선 뭐 해보겠습니다. 네.